안녕하세요. 혹시 저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저기는 북극이라는 곳입니다. 흔히 북극이라고 하면은 눈이 뒤덮여 있거나 아니면은 북극곰이 있거나 하지만 여름에 북극은 저렇게 툰드라입니다. 하지만 저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물체 하나가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물체는 바로 드론이 북극 상공을 창공을 가르며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는 100m 아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북극의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또 맑은 공기를 숨쉬면서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뭔가. 그러면은 저기 날고 있는 드론을 누가 조종하는 것일까요? 드론은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의 특성으로 자동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론은 보통 그 군사용 드론 또는 또 장난감 드론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드론은 조금 다릅니다. 이 지역에 북극이라는 이 지역, 빙하가 후퇴한 지역의 식생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식생의 분포도, 식물의 분포도를 조사하기 위해 이 지역을 탐사하는 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센서를 가지고 사람이 볼 수는 없지만 그 식물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빛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바꿔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영상은 아까 보셨던 그 영상과는 다르게 혹시 익숙한 곳이지 않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지역은 바로 모델링이 된, 3D 모델링이 된 북극의 현실을 그대로 컴퓨터 안으로 가져다온 현실입니다. 가상현실입니다. 이처럼 드론은 그런 넓은 시야를 활용하고 또 이러한 사진 측량의 기법들을 활용해서 현실의 세계를 가상의 세계로 옮기고 혹시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나요? 구글 어스. 바로 구글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라는 것을 실제 가상현상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했고, 하지만 다른 점은 이 지역은 무엇보다도 정밀하다는 것. 구글 맵에 비해서 10배, 20배 이상 정밀하고, 또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아니면 내가 원할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드론은 사실 바로 군사용으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조금 안 좋은 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드론. 하지만 이런 드론은 군사용 드론으로 정찰을 하고 누구를 사살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이 기술을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은 이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유용한 툴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도 뭄바이에 있는 빈민가 슬럼촌입니다. 흔히 쪽방촌, 달동네, 빈민촌 이런 용어로 불리는데요. 이 지역은 사회 문제가 많은 종합 지역입니다. 도시 한 귀퉁이에 또는 도시의 가운데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이러한 쪽방촌 달동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정부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지역도 아니고 따라서 이 지역에 가로등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노후화되어 있고 다 자연스럽게 어두우니 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또 범죄가 발생되니 우범 지역으로 기피 지역이 되는 그런 사회 문제를 지닙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지역에 불이 나면 어떨까요? 실제 이 인도 뭄바이에는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불이 났는데 약몇분 만에 1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터전을 잃게 만드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이 다른 지역보다 약 20배 이상 빨리 번진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소방차 대원들과 소방원들은 이 지역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화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상당히 놀랐던 게 바로 이 지역이 먼 인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근처에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에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이런 쪽방촌이 판자촌이 존재를 합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은 조사를 할 수 있을까? 보통 우리가 어떤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그 지역의 지도를 활용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구글 맵이나 또 여러 지도 서비스를 하는 국내 서비스를 통해서 본 결과 이 지역에는 다음과 같이 정보를 크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만 알지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의 이 지도 위에 이 주민들에게 문제가 되는 사항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개선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지역에 어떤 도움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기입하면 그 지도를 통해서 이 지역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지역에 자원봉사를 오시거나 또 도와드리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론을 통해서 이제 이 지역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보시면 인공위성 지도와 확연히 다른 퀄리티를 알 수 있고요. 이런 인공위성이 아닌 드론의 정밀함을 통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 판자촌의 상황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쓰레기가 집 안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 지역이 이 집이 버려진 폐가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고요. 또 지붕이 다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고 아, 다 간이 지붕을 쓰시는구나. 비가 오면 빗물이 셀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눈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보았지만 보이지 않는 저런 파손 지역들,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는 지역도 바로 이 드론의 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 기술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려고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판자촌에 그 소방차 대원들이, 소방대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골목길들을 표시하고 그 길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도움을 주는 일이었는데 저 사진만으로는 이것들이 파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원봉사자들이 저 지역으로 가서 실제 그것들을 기입하고 또 주민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이 지역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고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 잘 보여주고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 선 같은 경우에는 소방대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또 쓰레기가 불법으로 무단 투기되어 있는 지역들은 다음과 같이 또 이 지역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지역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겨울철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겨울철 이 빙판길에 미끄러지셔가지고 직접 화장실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용 화장실에 가지 못하셔서 요강을 쓴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또 그런 지역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발에다가 양말을 덧대어 아이젠처럼 사용한다는 사실을 또 이런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기술로 부족한 점을 채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신기했던 거는 저희가 이런 지도를 저희가 생각하는 도움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만들어 드렸지만 사실 이 지도가 서울시나 소방재난본부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최근에 되게 재미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지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활용해서 서로 이웃 매칭을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로 집을 잘 찾아갈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뿌듯한 일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조그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조금 더 확산시키고자 서울시와 같이 시범사업을 발주하고 이런 것들을 다른 지역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으로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서울대학교로 잠시 왔습니다. 그때 저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 만든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고 그때 마침 네팔에 규모 7.9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해서 약 9천 명의 사상자와 그리고 네팔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피해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는데도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네팔 정부가 이 피해 규모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정보로 이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면은 이것을 알고 물자와 인원들을 효율하게 배분했더라면은 더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혀 네팔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우리는 드론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대한 매핑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학생이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이렇게 돈을 후원을 받아서 돈을 모금했습니다. 이때 지인들이 되게 재밌게 말한 게 있었는데 지인들에게 많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자신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라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참 좋은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대학교, 네팔에 있는 대학교와 함께 진행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카투만두라는 네팔에 있는 좋은 공대를 연락을 했고 그 공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런 무인기 기술이 있고 이 기술은 재난 현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대학교 학생들과 시연을 하겠고 또 기술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언제 방문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네팔 출국 3일 전에 시흥시 매화동 늪지대에서 마지막 비행 테스트를 하던 중에 비행기가 제 실수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이 비행기를 찾기 위해서 저 한 손에는 핸드폰으로 제 GPS를 위치를, 제 위치를 한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비행기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가늠하며 허리까지 빠져가며 그 늪지대를 40분 동안 헤맨 결과 드디어 이것을 찾아낸 겁니다. 다행인 것은 너무 기쁘지도 않으면서도 또 너무 실망스럽지 않았던 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저희들의 마인드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네팔에 단지 이것을 기부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 기술을 알려서 네팔에서 실제 사용돼서 이 재난 피해 현장에 도움이 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워크샵을 공동으로 로보틱스 클럽과 함께 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을 나누고 그들의 기술을 나누고 또 이것을 통해서 기술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공통 분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더 친해질 수 있었고 또 그들의 또 진솔한 이야기를 듣게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재난 현장에 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했고 또 네팔 NGO 단체들에게 이 기술이 어떻게 활용돼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것들이 우리가 만들었던 이것들을 실제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네팔 재난 피해 현장에서 매핑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정밀한 지도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지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피해 정도를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넓은 지역에 대한 피해 규모가 순식간에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움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앞에 보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집에 옆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면이 나온 사진을 종합해서 보면은 또 다양한 피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 지역에 이런 자세한 정밀한 지도로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우물의 현장 보시는 바와 같이 우물이 상당히 더러운데 이 네팔 사람들은 이 우물에서 목욕을 하고 이 물을 정수하여 마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회 문제, 네팔의 또 중요한 문제를 실제 저희가 직접 방문함으로써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사실 알아낸 중요한 것들은 저희는 기술이 먼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현장에 가서 그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 저희는 그게 문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네팔에 있는 이 젊은 청년들인데요. 이 젊은 청년들은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싶고 정말 기술 스타트업과 아니면은 기술을 진보하고 싶고 이런 것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은데 네팔에는 이런 회사들이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외국 기업에 아웃소싱 되는 그런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팔 친구들이 이렇게 고급 교육을 받고 다른 나라로 떠나거나 인재가 유출돼서 결국 네팔이라는 나라에는 이런 인재를 잃어서 과학기술이 정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지역에 이런 친구들과 함께 아직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꼭 스타트업을 통해서 네팔에서 이 드론의 활용 가능성을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로서 풀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에는 말씀드렸던 쪽방촌 문제, 빈민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저희는 기술로서, 비즈니스로서 풀려고 하는 단체이고 또 이런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은 분명 없이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이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고 어떤 사람은 예술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